자, 여기가 대천 해수욕장입니다. 대천 해수욕장 갈매기도 보이고요. 부산 갈매기가 여기까지 왔나?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아니라는데? 부산 갈매기 아니고 서산 갈매기. 네. 서산 갈매기라고. 자, 그냥 꼭 파도 한번 보세요. 저는 해수욕으로 온 게 아니고 발만 담그러 왔습니다. 아, 이런 데는 좀 그래도 이렇게 뭐 많진 않네요. 오늘 토요일이고 완전 7월 말 시즌인데 예년 같으면은 엄청났죠. 뭐 여기 발디딜 틈도 없는데 주차장도 널널하고요. 저는 그냥 심심하면 여기 저희 집에서 여기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가끔 오는데, 어우, 이제 바닷물에 드디어 발을 담궈 봅니다. 물은 그렇게 뭐 깨끗하지가 않네. 어우, 지금 이게 물이 빠지고 있는 건지 들어오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아우, 좋아. 아, 근데 물은 뭐 이렇게 차갑지 않네. 미지근하네, 미지근해. 육해갖고, 이건 뭐 해수욕이 되겠어, 이거? 어? 물이 좀 차가워야 되는데, 미지근해. 아, 저기 뭐, 저거 뭐야. 와야로 해갖고 사람들 뭐 타는 것도 있네. 저거 왜 타는 거야, 저런 거를? 에? 뱀이 있나, 저게? 아유, 이게 수질까지 벗었어요, 벗었어. 막 모래가 들어가네. 자, 한번 봅니다. 아, 여기다 한번 써볼까? 써봐야 되겠어. 발로. 응? 유지, 에? 헌터. 헌터. 자, 뮤직 헌터라고. 영어로도 뮤직 헌터죠? 한글도 뮤직 헌터. 오, 이거 떠내려 간다. 뭐 바닷가라는 게 그래요. 그냥 뭐 감동도 받을 수도 있고 혼자 오면 뭐 늘 여기 혼자 오는 건데 아 올 여름에는 누구랑 같이 올 줄 알았더니 복이 없네. 복이 없어. 여복이 없지. 여복이 기가 막힙니다. 참 어떤 분들은 그냥 여복이 많아가지고 여자들하고 막 이런 데 다니고 그러던데. 자, 팔자 수관이다 생각하면서 혼자도 살만하다. 다 배신하고 떠나잖아요. 사람들이 그 돈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돈. 네? 옛날에는 그 이 바닷가 같은 데 오면은 참 그 사연이 많았잖아요. 사연도 많고 그 뭐야 로맨스라고 그러나 그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야 갈매기 일로 와봐. 너도 혼자냐? 왜 이렇게 가? 그렇게 하지 말어. 이리 와. 네, 야 그냥 한번 놀아보자 잠깐 동안. 야, 영어로 쓰는 거, 영어로. 어?
자, 뮤지, 뮤직 헌터. 됐잖아. 자, 뮤직, 뮤직 헌터. 쟤도 저 갈매기도 저거 혼자야, 저거. 응? 혼자 저렇게 되더라고 못 어울리잖아, 저쪽에. 저쪽에 갈매기들이 있는데 얘는 혼자 못 어울려. 왜, 뭐, 못 어울리면 어떠냐. 혼자도 살만해. 뭐, 해수욕이 별거야? 슬슬 와서 주차장에다 차 대놓고 좀 바다에서 놀다가 때디면 말이야, 편의점에서라도 뭐 사먹고 배고프면 커피도 좀 마시고 시원한 것도 마시고 안 마셔도 되고. 자, 저기 저거 가는 거 봐, 쟤들. 저 뭐 하는 거야, 어? 저거 뭐 이렇게 별로 신나 보이지 않는데 소리 지르고 그랬나, 왜? 안 무서울 것 같은데. 괜히 소리 질러 본 거지. 파도가 부서지는, 아, 이게. 파도가 부서진다고 표현해야죠, 이걸. 이게 동영상 촬영을 말이에요. 그, 프리즘 라이브나 뭐 다른 프로그램으로 찍으면 오래 찍는데, 그 갤럭시잖아요, 이게 핸드폰. 이걸로 찍으면 뭐, 잘해야 20분, 30분 찍더라고. 동영상 끝날 때까지 찍을 테니까, 자, 파도 치는 거 한번 보세요. 어우, 좋아. 참 좋아. 어우, 쎄. 자, 이걸로 시간 방송하면 좋겠다, 이걸. 계속 찍어갖고, 이거 편집해가지고. 아, 근데 저는 이 시간 방송 있잖아요. 이렇게 막 켜놓고 주인 없는 방송, 이런 거, 아, 하고 싶지 않더라고. 체질에 안 맞는 것 같아. 같이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뭐 켜놓고 시간만 벌어먹으려고 밤새도록 켜놓고서 자빠져 자면은 참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시도는 좀 해봤는데, 잠방이라고 그래요, 잠방. 아, 참, 말도 잘 지어내, 하여튼, 사람들. 잠방, 뭐, 예? 무슨 방, 방송이다, 이거지. 잠자면서 하는 방송. 그렇게까지 하면서 승인을 받아야 되겠어요? 정상적으로는 어려우니까 그러는 거지. 4,000시간 채울래봐요. 예, 그게, 저는요, 이제 400시간 정도? 그것도 좀 잘 아시는 분들이 봐줘서 그렇지. 3분짜리, 몰라요, 뭐, 영상이 하나가 딱 뜨면은, 만 명이 한번 뭐 한 2, 3일 내로 다 만 명이 돼가지고, 시간이 금방 채워지면 모를까? 하루에 뭐 10명, 20명 이렇게 조회수 와서 잠깐씩, 그것도 다 안 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승질이 급해갖고 그거 다 안 본단 말이에요, 솔직히. 3분짜리 그렇게 시간이 길을 수가 없어. 3분이. 그거 3분 정도는 봐줘야 되는데 그렇게 길을 수가 없죠. 아, 핸드폰 잘 또 챙겨야지. 바닷물에 빠지면은 그나마. 이거 촬영하려고 하나 산 건데, 중고로. 아, 이거 유튜브에다 보니까 괜히 큰 돈은 아니래도 공짜가 없네, 세상에는. 컴퓨터도 또 샀는데 또 뭐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가 또 뭐 잘못되고 완벽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마이크 세팅 다 해놓으면 또 다음날 되면 또
뭔가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고 울리고 메아리 치고. 예, 지금은 뭐 실방 하다가 괜히 실수하고 그럴까봐 실방은 안 키고. 제가 그 150명 때에는 솔직히 300명 되면은 뭐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아, 사람이라는 게 참 그게 안 되네. 또 500명 되면 뭐 해보려고 했었는데 또 안 되고. 지금 뭐 700명 되면은 뭐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또 그냥 생각일 뿐인 것 같아요. 야, 이쪽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여기는. 갈매기들만 좀 몇 마리가 보이고 사람이 없어. 저는 이게 사람 없는 데가 좋아요. 사람 너무 많은 데는, 어우, 파도 봐, 여기. 이거 영상 찍으라고 저쪽은 파도가 안 치는데 여기만 친다. 야, 여기 명당 자리네. 요런 거 삼각대로다가 거치시켜 놓고 요거 찍어가지고 말이에요. 아, 좋다, 이게. 여기 이쪽이. 이게 영상 좀 찍으라고 그 바다 신께서 그 파도를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저쪽 사람 많은 데는 없어, 파도가 없어요. 아, 그 전에 여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쪽에 보면 저기 섬이 있는데 저게 원산도거든요. 원산도라고 그러는 건데 저기를 건너간다고 저기 지금 중간 지점까지 갔었는데 저 모타포드 그때는 저런 보트가 말고 모타포드 모타포드 타면서 모타포드가 와가지고 막 물을 먹이는 거예요. 일부러 중학교 때 쬐그만 놈들이 저걸 건너간다고 수영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 얼마 안 되는 거 보이죠? 저기 배 타고 가면은 점점 섬이 멀어지는 겁니다. 예, 여기서 보니까 뭐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바다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말이에요. 아, 수영해서 가면 갈수록 섬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민물 수영하고 바다 수영은 차원이 틀려요. 민물 수영은 이게 잔잔하잖아요. 파도가 별로 안 치고. 근데 이렇게 보다시피 바다는 계속 이렇게 러울 이렇게 해갖고 물을 많이 먹는다고 잘못하면 이게 보통 짭니까 이게? 여기서 또 간단하게 이렇게 발을 담그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돼요. 오늘 뭐 작은 공연을 한다는데 노래 뭐 한 두 곡 불러달라 그랬는데, 아유, 오늘 노래 부르러 온 게 아니라 가서 잠깐 구경하고. 제가 저는 이거 색소폰을 좀 골동품 정도 되는 거, 약간 오래된 거를 좀 수집하고 있는데요. 이름 있는 거, 이름 없는 거 말고요. 뭐 한 5, 60년 된 거 이런 거 모아가지고 깔끔하게 수리를 해서 보관을 해 놓습니다. 진짜 왜 보관해 놓은지 몰라요. 저도 그냥 그 옛 추억이 담긴 그런 그 물건에 대한, 뭐 자꾸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리움이라고 하나, 뭐 모르겠어요. 정확한 건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팔자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게 가격도 뭐 싸진 않은데 제가 살 때는 뭐 저렴하게 사도 이게 메이커가 분명히 있고 그 악기에 대한 역사,
그다음에 또 그 악기에 대한 희소성, 그 명품에 대한 자부심 같은 거, 그런 거가 있긴 있죠. 뭐 저렴한, 아니 색소폰 다 똑같아요. 뭐 중국산 같은 거는 사실 뭐 조금 불다 보면 뭐 금방 망가지고 그랬는데, 50년 뭐 70~80년 된 것도 참 장인들의 그 손길이 느껴져요. 딱 잡아보면은. 그래서 참 불기도 아까운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보관만 해놓고 가끔 쳐다보면서 뭐 그렇게 하고 살아요. 네, 또 지금 또 몇 개 부탁을 해놨는데, 또 국내에 있던 게 아니고 외국에서 이제 다른 거 수입하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거기에 섞여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제가 받는 건데, 가격도 맞아야 되고, 저도 그런 상황에. 이거 영상 언제 끊길지 모르지만 끊길 때까지 그냥 찍을래요. 아, 포말처럼 부서지는. 지금 물은 뭐 온도가 있잖아요. 온도가 이 바닷물이 온도가 이렇게 뜨겁진 않고 미지근해요. 완전히 전혀 차가운 기가 하나도 안 느껴져요. 몇 년 전에는 그 아는 사람 와서 저기 안에 바닷속으로 저기 목 잠길 때까지 들어가갖고 거기서 바닷물에 몸도 담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가서 뭐 하나 모르겠어요. 사는 게 뭔지 그렇게 각박하게 그러는지. 어우, 여기 서핑 타도 되겠는데? 어우, 쎄다, 쎄. 아, 굿. 타도. 딱 쳐주네, 이게. 찍으라고, 영상. 어, 또 온다, 온다. 그렇지, 그렇지. 아, 조금 세게. 한 번 더. 그렇지, 이 정도면 뭐, 서해안 바다에서 이 정도 파도 치는 거는 참 드문 거예요. 아, 이 정도, 이 정도는 뭐, 센 파도라고 봐요. 이게 잔잔한 날씨에. 이거는 바람 불어서 파도 치는 게 아니라, 이 밀물인지 썰물인지 모르겠어요. 바닷물이 두르는 것도 같고, 두르는 거 보고 밀물이라고 그러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어우, 좋다. 이 정도. 아, 좋아. 바닷물이 너무 따뜻해. 전혀 뭐, 애들도 와서 얼마든지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하기 때문에. 지금 뭐, 몇 초야, 지금? 아직도 영상은 찍히고 있는데, 20몇 분 밖에 안 찍히더라고요, 이게 또. 아유. 한번 딱 보고요. 왔으니까 뭐 남는 게 뭐 사진 될 게 없겠지.
아니, 반바지 입었는데도 막 그게 물이 막 부은가. 오우, 시원해, 시원해. 자, 여러분들도 한번 나와보세요. 가까운데. 코로나래도 뭐. 아, 근데 진짜 10분의 1. 옛날 뭐, 머드 축제하고 막 그럴 때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주말인데다가 7월 말 완전 시즌인데요. 야, 해수욕장 이렇게 하면은 저 영업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저 어떡합니까? 한달딱 장사해서 1년 사셔야 되는데. 여기가 그전에는 말이에요. 저 편의점에 한강 있잖아요. 한강 고수길이 있는 편의점하고 대천 여기에 해수욕장에 있는 편의점이 뭐 제일 잘 되는 곳 중에 하나라고 그랬는데. 아, 오늘 같이 뭐 이렇게 한산 하나에는데 여기 한산에요. 참 사람 많은 곳인데. 그리고 뭐 코로나 때문에 참 여러 잘못되고 있네. 코로나로 피해 안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국가 공무원이라든가 공기업, 대기업. 어쨌거나 시간 지나면 월급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다니시는 분들은 복 받은 걸로 알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장사하시는 자영업이나 뭐 저같이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참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너무 많이 봤어요. 여기 지금 이게 증거가 보이잖아요. 이게 7월 31일 오후에 주말에 토요일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가 저야 뭐난 이럴 줄은 몰랐어요. 여기가 아 사람 어마어마할 거다 예상을 했는데. 아, 주차장 뭐 공용 주차장 이런 데 들어가니까 뭐 널널한 거예요 그냥. 야, 빨리 이거 코로나를 없애버려야지. 자, 또 배들 좀 봐, 저거. 저거 뭘 저걸 타느라고. 왜 그랬니? 아, 저거 이 사람들 저거 타다가 뭐 떨어뜨려 갖고 막 찾으러 다니네. 그게 왜 저거 놀러 와서 저거 타다가 에? 뭐 같은 거 떨어뜨려 갖고 막 그렇게 헤매고 찾으러 다니네. 팔바가지 뜨고. 예. 얘좀봐 이거 왜 그랬니 니들. 아, 흘리지 말아야지. 어디서 찾냐고. 귀중품을 잘 이렇게 하던지 해야지 그래. 저건 뭐야? 막 보트가 이상한 보트 타고 막 잘난 체구 그러네. 뒤집어지도 않는 보트인가 봐. 이거 봐. 보트 여기로 막 오잖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예? 저게 신이 날까? 응? 그전에는 없었는데 저게 바나나 보트 저기 가네. 앞에도 제트스키가 끌고 뒤에. 아, 바나나 얘기하니까 바나나나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아유. 나는 원한다, 바나나. I want you, banana. 필리핀 가서, 필리핀 채널 가면은, 뭐, 바나나 뭐, 200개, 뭐, 1000개 막 이렇게 채워주네. 뭐, 추첨하고 그러는 거 있는데. 저는 물론 뭐, 안 드리라고 보지만, 그것도 다 슈퍼챗 같은 거막 쏘는 거예요. 공짜가 없는 거야, 따지고 보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슈퍼챗 이런 거 지금 팁 개념으로 1,000원, 2,000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 1,000원, 2,000원 이렇게 쏠라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앞에서 5만원 이렇게 딱 쏘더라고요. 그러면은 말이에요, 이 버릇이 잘못 들어갔고 다음 사람들은 1,000원, 2,000원 성의껏 바나나 몇 개 들어오면은 헬라 그랬는데 5만원 하고 딱 올려놓는다고. 그렇게 뿌듯합니까? 5만원 하면은. 이거 한국 사람들은 팁 문화를 몰라서 그래요. 1달러, 4달러도 아니고 4달러. 옛날에 그 있잖아요, 야인시대에서 유명한 4달러. 4달러. 1달러도 아니고 무슨 5만원을 말이야. 에? 50달러, 막 100달러를 TV로 놔두고 막, 아, 그러지 맙시다. 아, 자기 돈 자기가 쓴다는데 뭐라 그랬냐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음 사람을 위해서 그냥 1,000원, 2,000원 성의껏 되면 되는 거지. 아, 다른 데도 마찬가지야. 다른 뭐, 그게 진실인지 뭔지 몰라도 다른 데도 방송해 놓은 거 가보면 막 10만원씩 막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고마우면 고마움을 표시하면 되는 건데, 뭐 자기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뭐 유주경 속이죠, 뭐 유튜브가.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니까. 아, 저는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딱 1,000원 쏠라고 그랬는데 앞에도 5만원 쏴버리니까, 아, 그냥 손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1,000원 쏘고 나오는데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그분들은 돈이 많은 거고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성의 표시를 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저 같은 심정이 있는 분들이 또 계실 거고, 또 반대로 너는 슈퍼챗 쏠라면 5만원은 써야지, 쫀쫀하게 남자가 돼가지고 1,000원만 쏘냐? 그런 사람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뭐, 그렇다는 겁니다. 아, 이게 뭐, 자, 파도. 지금 뭐, 물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네요.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 아까 제가 저쪽에 저만큼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거야. 저기 그 지금 가는 데가 공연이 그 6시부터라 그랬는데 4시 반 5시면 와서 뭐 무대 꾸미고 하겠죠. 무대인지 뭐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 그 공연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색소폰도 수리도 하시고 또 취미로 그 공연도 다니시는 분이라, 아, 구경하러 온 거예요. 시간이 좀 남기 때문에, 남는 게 아니라 좀 미리 일찍 와서 바다에 발 좀 담그고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거의 지금 30분 찍혔는데 거의 다 찍혀진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뭐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시간이 되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지나가시더라도 이렇게 바다에 다리라도 좀 담그시고. 하... 사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자, 이래다 보면 시간도 가고. 그 구독자도 늘어나고 그러겠죠? 하여튼 여러분들 그 더운데, 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자, 저는 또 그 공연장에 가서 혹시 영상이 찍을 만한 게 있으면 한번 찍고요. 집에 가서 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자, 고맙습니다. 자, 건강 잘 하시고요. 자, 한번 쭉 봅니다. 자, 해수욕장, 대천 해수욕장. 충남 보령에 있는 대천 해수욕장 여기죠. 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